김재원 유튜브 입니다. 누가 찐퉁인지 누가 짝퉁인지 알 수가 없어. 빨리 봐봐, 저기 멋진 남자 둘이 있어. 관심 없어. 왜 다 더빙이 저런 거지? 근데 게임 요즘 게임에서 광고들이 왜 다 더빙이 이상하냐? 일부러 그러는 건가? 열받으라고? 아, 그 게임 이름 뭐더라? 궁3D였나? 궁3D? 이거구나! 궁3D는 더 이상 못해! 대표님 왜 그러세요? 드라마에 빠지지 말고 궁3D에서 그 주인공이 되어보시죠. 와, 눈물이 나네 더빙이. 대체 이런 게임은 광고가 이런 걸까? 왜 저렇게 했지? 아니 더빙은 그렇다 쳐도 왜 저렇게 되는 거지? 뭔 게임이냐 도대체? 저런 식으로 계속 더빙이 나오는 게임이면 좀 해보면 할지도? 와우. 아, 왜 더빙 없어? 저를 선택해주실 건가요? 사랑과 요리는 포기할 수 없네. 뭐야? 회사, 뭐야? 게임 더빙은 좋은데? 이별의 고통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하네. 북과 노래로 인생을 즐기리. 후회 없이 이 길을 걸어가리. 아니지! 아, 더빙이 이러면 재미가 없지! 이렇게 해줘야지. 저의 열의로 당신들을 해치우겠어요. 이 나비를 보아요. 난 너무 아름다워. 지을 수 없는 건 무엇일까? 난 정말 궁금해. 이 감으로 너네들을 무찔러 주겠어. 이래야지! 후회 없이 이 길을 치장하기. 뭐 다른 거냐, 볼살? 후회 없는 길. 무슨 게임인가 이런 게임들은. 오! 홍매야, 경성에 도착하였느냐? 일어나셨습니까? 경성 근교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경성에 도착하려면 아직 100리 정도 더 가야 하지요. 아, 눈썹 미치겠네. 아니 왜 게임 속에 더빙은 고퀄인데? 피지 않은 산적들이. 아, 눈썹 미치겠네. 모나리자야? 하차. 정말 산적이 있는 건가요? 우리도 조심해야겠어요. 마차를 어찌 보는 것이야? 아씨께서 놀라셨잖는가? 숲속에서 갑자기 화살이 날아들지 뭡니까? 하마터면 누문이 다칠 뻔했습니다. 이곳은 위험하니 서둘러 벗어나는 것이 좋겠구나. 어이, 야, 게임은 생각보다 더빙 퀄리티가 좋은데? 나쁘지 않아. 하지만 이런 엑스트라들은 이상할 수 있어. 그 자는 어디에 있는가? 당장 나오라고 해! 그 자라뇨? 왜 잘하지? 잘하는데? 어, 뭐야? 오! 이몸 등장! 너희들이 찾는 사람은 여기 있다. 어, 존나 간지나. 말이 많군. 거의 한마디밖에 안 했는데. 한마디 했는데 사람을 죽일로 가냐. 슝! 전투 지원. 오, 턴제네. 아! 오, 개세네. 불처럼 타오르는군요. 오, 얘가 다 개바르는데? 무예는 여전하시군. 어찌 약간 그런 류인가 봐. 살짝 스토리형 게임인가 봐. 스킵해보자. 뭐 얘가 이겼겠지. 얘가 이기고 뭐 내가 돌아갔겠지. 어? 피가! 피카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피 안 났는데? 운이 좋으십니다. 저희 아씨의 의술은 유명... 유명한? 홍매야! 홍매야! 그러지 말거라! 나쁜 사람 같지는 않은데... 어? 누가 떨어뜨린 거지? 일부러 떨어뜨리고 왔다 이거는. 어, 괜찮은데 게임이 생각보다? 어, 이거 게임은 잘 만들어서 나를 이거 재밌게 즐기려고 하면 즐길 수 있는 게임이야. 근데 광고를 개 떡같이 만들어 놔가지고 인식이 너무 안 좋아. 솔직히 좀 나름 괜찮은데? 약간 스토리 보는 맛처럼 그렇게 하게 만들었나봐. 멈춰! 아니 나는 이런 게임 뭔 게임인 줄 알았냐면 뭐 광고를 이상하게 하니까 뭐 그냥 양상형 게임 막 그냥 뭐를 선택하고 현질하고 그냥 대충 때려박은 게임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스토리가 있어. 이러고 다 유튜브 광고를 아까 그 광고를 봐보자. 궁3D는 더 이상 못해! 세요 대표님, 덕분에 찐 궁중 게임 할 수 있어서. 찐 궁정폰 게임 만들자! 찐 궁정폰 게임 만들자! 야 이런 거 뭐 연애를 하세요 이래가지고 막 그냥 양상형 게임 막 그냥 흔한 광고에 나오는 막 뭐 누구를 선택하고 막 외모지상주의적인 막 그런 스토리 광고 그런 게임인 줄 알았는데 이건 광고주가 암살했다. 이거는 진짜 암살이야. 광고주가 잘못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위근! 이리 마중까지 나와주시다니 감사합니다. 야! 진짜 엑스트라부터 웬만한 사람들 더빙 클래스가 나쁘지 않아. 그냥 눈 감고 들으면은 뭐 드라마 하나 보는 것 같은 느낌이야. 눈썹은 내가 미안하다. 아씨에게만 사다 주시겠습니까? 저도 먹고 싶습니다. 저도 먹고 싶으면 나한테 이도 먹어. 에이씨 왜 저래 진짜. 그런 말입니다. 아 이거 시나리오 안 뛰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이모님을 배웁니다. 어서 들어오려무나. 오! 야 더빙 진짜 좋아 얘들아. 와 진짜 광고주가 망쳤다. 아니야 진짜 양산형 모바일 게임이랑은 다르게 진짜 뭔가 노력했다는 게 느껴지는 그런 게임이에요. 뭐 막 이상한 모바일 양산형 게임들은 그냥 별점이 안 좋은 이유는 뭘까? 현지 유도가 심하다고? 현지 유도 때문에 좀 욕먹네. 현지 유도 때문에. 여기 보면 리뷰 보면은 이거 진짜 쓰레기 게임이에요. 왜냐면 이게 아기를 낳을 수 있다고 광고에 나오잖아요. 근데 아기는커녕 연애도 제대로 안 되게 막혔네요. 쓰레기 게임이니까 깔지 마세요. 선이라. 선이라. 광고랑 게임이 너무나 다르다고. 광고에서 아기를 키울 수 있다고 하는데 아 이런 게 맞네. 광고 보고 깔았다고. 야 광고가 잘못했어. 현지 유도랑 광고 때문에 욕을 먹네. 아니 일단은 확실한 말고 이 게임이 좋은 게임이다 나쁜 게임이다는 전 몰라요. 아직 조금밖에 안 해봤으니까. 확실한 거는 양산형 뭐 중국산 게임이라고 많이 말하잖아요. 그런 거랑은 좀 차원이 다르긴 해요. 편한 옷으로 갈아입자. 옷이 준비되었습니다. 아! 골라보시죠. 이 장면 뭔가 광고 게임 같아. 옷이 준비되었습니다. 옷을 골라보시죠. 뭔가 광고 같아 이거. 뭔가 괜히 선입견. 나는 꽃잎 만개. 와 지금 이대로 입기. 사위근이 당황한 듯한데 어떻게 해야 될까? 눈썹을 문신을 해! 왜 당황하겠어? 눈썹이 없으니까 당황한 거 아니야 인마. 지현이에게로. 도자기 깨뜨렸네. 누가 도자기 깨뜨렸어? 나 한 사람만 사랑해주는 좋은 사람을 찾아주신다고 했는데 입궁에서 비빈이 되어버리면. 그때 비비부는 한 래퍼가 내게 말을 걸었다. 안 되겠어. 뭐라고 해서 따뜻한 말을 건네자고? 지현아, 지현이의 눈이 울어서 통통 부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럴 때는 공감을 해줘야지. 슬프 같이 울어. 같이 울어. 지연이 네 마음 나도 충분히 이해해. 두려워. 이제부터 여기가 언니의. 이틀만 지나면 나와 지연이 떠나야 했다. 행복한 시간 항상.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 임마. 오 얘들아 이런 거 퀄리티 은근 좋다. 내가 얘네 근처에 가면 나한테 인사해. 얘 뭔데 계속 걷냐. 우오 울어. 내가 닦아줄게. 재원이가 닦아줄게. 어? 아니 황제의 여인이 된 몸인데 어찌 함부로 내게 절을 한단 말이냐. 그러게 그러게. 아이고 잘 지내시고요. 그랜저 박아버리네. 싫어요. 언니랑 있을래요. 오빠랑은 안 있을래? 되게 잘 만들었는데요 여러분들. 아 그래 제일 좋은 게 뭔지 알아? 그 얼레 모바일 그 게임도 아시죠? 여기 한정 패키지 이런 거 말고도 VIP, 펫, 가방, 이벤트, 출석 체크, 뽑기, 강화, 재련 이런 거 다 있어야 되는데 없어서 좋다. UI가 깔끔해서 좋다. 점점 생기긴 하네? 사실 모바일 게임은 모집이 있어야긴 하지. 누가 나올까? 소인 동락 주인님을 뵙겠습니다. 동락이랑 동거하면 동고동락. 어이씨 내 배꼽 어디 갔어? 씨바. 일단 여기까지 해봅시다. 이거 너무 오래 하면은 좀 그렇고 생각보다 잘 만들었어요. 이거는 진짜 야 광고주가 잘못했다. 물론 저게 재밌을지 안 재밌을지 현지 유도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저런 광고가 더 인식을 나쁘게 한 게임인 것 같습니다. 광고주 잘 만나세요. 광고주 안 그럴 거 차라리 저한테 주세요. 짭짤하게 좀 서로 윈윈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김지현이었고요.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